마마님 송구하옵니다. 마마님도 앉아 계신데 제가. 아픈 게 별 걱정을 다 하는구나. 마마님은 근데 열이 안 나십니까? 그래. 구토나 황달기도 없으시고요? 그래. 근데 왜 나오셨습니까? 그러게 말이다. 나도 생각 중이다. 예? 저, 마마님, 저희 다 나으면 다시 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당연한 소리를. 왜? 이참에 아예 궁을 떠나고 싶은 게냐? 아닙니다, 마마님. 제게 궁만한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전 이번에 이런 일로 죽는구나 하고 서러웠습니다. 서럽기까지 하더냐? 마마님께서는 최고 상궁도 하시고 뭐 여한이 없으실 테지만 전 안 그렇습니다. 궁에 가거들랑 너한테 그 자리 줄 터이니 한번 해보거라. 마마님도 참. 지금부터 하는 내 말을 잘 듣거라. 예. 우선 창이는 가서 가마솥마다 물을 끓이거라. 예. 연생이와 영로는 물이 끓으면 창이와 함께 도마나 행주 칼은 물론이고 모든 식기를 삼고. 예. 예. 장금이는 재료 창고에 가서 미리 받아둔 재료들의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은 모두 버리거라. 예. 당분간 올릴 음식들은 생으로 하는 것은 없다. 반드시 끓이거나 익혀야 한다. 알겠느냐? 예. 금영이는 밑창으로 해놓은 것들을 다시 점검하거라. 예. 나머지 사람들은 나를 따르거라. 예. 정상국 마마님께서는 어디 가셨습니까? 이번 돌림병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정상국께서도 걸리셨단 말입니까? 예. 그런 것을 어찌 제게 기똥도 아니하고. 돌림병으로 제일 많이 논의를 해야 하는 분이 전체 소주방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 상궁인데 누구와 상의를 해야 합니까? 대전 수락관은 저와 하시면 되고 다른 소주방들은 각각 정각의 책임 상궁들과 하셔야 할 듯합니다. 일이 바쁜 상황에 제가 모든 정각을 돌아다니면서 이르기는 힘이 듭니다.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우선 대전이 중요하니 말씀을 하시지요. 왜? 내게 할 말 있느냐? 오늘 늦게 있을 대책 논의회에 시계인 내의원이간 정윤수 나으리를 동석시키시죠. 시계를? 예. 원래 최고 상궁권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돌림병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이니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헌데 왜? 마마님이나 제주 상궁 마마님께서 아무리 많은 수의 상궁과 내시들을 끌어들이셔도 상훈연관께서 이 자리는 그걸 논의할 자리가 아니라고 이런 자에 반대하시면 논의 자체가 안 됩니다. 허나 오교모 제조대감과 제조상궁 마마님께서 거들어주시면. 오교모 제조대감은 이 일에는 실권이 없으십니다. 수락관 최고상궁의 자리는 제조상궁 마마님이다. 수락관을 관장하고 있는 상훈영관만이 권한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헌데 내 의원 의관이 낀다고 뭐가 달라져? 지금 시점에서는 상훈영관의 말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분입니다. 마마님께서 그 자리에 끼게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았다. 잠시. 무슨 일이냐? 최상구 마마님께서 오늘 결정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 박부겸 나으리께 시기 정윤수 나으리를 소개받아 청을 넣으십시오. 시기에게 청을? 예. 이보시게. 자네 나좀 보냐. 우선 상황부터 말을 해보시오. 궁녀는 26명이 확인되어 어젯밤 내보냈습니다. 또한 내심이 별관, 무수리, 바지 등은 오늘 아침 입궐할 때부터 골문 앞에서 일일이 한 사람씩 확인하여 들어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멈추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 또한 각 정각별로 내의원 의관들이 파견되어 일일이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저도 그리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나 문제는 수락관입니다. 수락관은 전하의 음식을 만드는 곳이라 가장 중요한 곳인데 이번 일로 최고상공인 정상공이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건 안 되지.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전학기 요수는 지병인 창증이 있으시어 다른 합병증이 걸리지 않도록 각고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마당 아닙니까? 하여 공석 중인 최고상공 자리를 바로 메울까 합니다. 그건 안 돼요. 안 되다니요. 정상공은 전하로부터 총애를 받는 상공일 뿐더러 돌림병으로 잠시 요양을 떠났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를 메우는 일은 전례에도 없어. 하지만 어차피 수락관에는 두 사람의 뛰어난 수락상공이 있으니 그들에게 역할을 분담시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아무리 그렇다고 쳐도 이것은 전하의 안위가 달린 문제입니다. 긴급히 최상공을 올려 빨리 체계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허허, 지금 이 자리는 최고상공의 교체를 운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데도. 이는 내 의원의 시의가 얘기를 해야 할 듯싶소. 수락관이 수장이 없이 돌아가도 전하의 안위는 문제가 없겠소. 제 생각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개의 궁에 열 개가 넘는 소주방들을 내의원에서 다 총괄하기는 무리가 따릅니다. 또한 제 생각에 이번에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도록 한 사람이 정상궁이십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어찌하여 정상궁이 문제란 말이요? 수락관 책임자로서 수락관 궁녀들이 열 명 가까이 같은 증세를 보였다면 의당 시기인 저에게 알렸어야 합니다. 수락관은 아무리 병세가 경미해도 전하의 수라를 받잡는 것이라 늘 경계를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결국 정상궁께서 자신의 책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의도적으로 유기하여 의관들이 사태를 빨리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정상궁이 다시 돌아온다 해도 수락관 최고상궁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 수락관의 궁녀가 10명이나 돌림병에 걸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상원영감, 어찌시겠습니까? 상원영감, 대미마마께 말씀을 드리고 유언을 하신다면 그 뜻에 따르겠네. 그래서 급히 수락관 최고상궁의 자리를 올려야 한다. 예, 마마. 정상궁이 원래 지병도 있는 데다 돌림병까지 얻어나갔습니다. 하오나 돌림병으로 나가는 궁녀를 기다려주지 않고 바로 교체하시는 것은 전례에 없습니다. 의관의 말로는 이번 일이 이렇게 커진 것 또한 정상궁이 궁녀들의 병세를 바로 알리지 않은 것이 크다 하였습니다. 어떤 상궁이었어도 궁녀의 곱불 증세를 의관에게 알리진 않았을 것이옵니다. 하지만 수락관은 전하의 안위와 관계된 것이고 또한 며칠 있으면 명나라의 사신이 당도합니다. 이번에는 세자마마의 책봉 때문에 온다 들었는데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닙니까? 총괄할 책임자가 있어야 합니다. 최상궁이 적격입니다. 전하께서 아끼시는 정상궁이 옵니다. 전하께 하직 인사도 올리지 못하고 물리치신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알았다. 제조상궁의 말도 상원의 말도 모두 일리가 있어. 하면 돌림병 때문에도 그러하고 명나라 사신 때문에도 총괄할 사람이 당장 필요하나 정식으로 최고 상궁의 자리를 물리는 것은 당장 급한 것이 아니다. 최상궁을 최고 상궁의 자리에 올리되 우선 정상궁이 올 때까지 대행을 시키도록 하라. 새로운 대행 최고 상궁 마마님이시다. 예를 올리거라. 다들 조용히 하거라. 지금부터 새로운 대행 최고상궁 마마님께서 말씀이 계시겠다. 정상궁 마마님께서 병으로 요양을 가 계신 동안에도 수락관은 여러 큰일을 치러야 하기에 내가 대행을 맡았다. 여러 가지 어려운 때이니만큼 내 지시하에 일사불란하게 일을 하도록 하자. 우선 지금 대전 수락관에 상궁과 나인이 모자라니 대비전의 김상궁, 태평관의 박상궁, 동궁전의 조나인은 대전 수락관으로 오너라.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사안이 있어 그러네.
사오르면 명나라에서 사신이 당도한다. 이번엔 조정에서 세자 책봉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각별히 심기를 고추 세우고 있어. 사신의 접대와 의전에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해. 하여 가장 재주가 빼어난 자를 보내야 한다. 알겠는가 한상궁? 자네가 장금일 데리고 태평관으로 가. 이번 일을 무리 없이 잘 해주게. 나는 이곳 일을 수습하는데도 정신이 없을 것이니 그쪽은 자네가 전적으로 맡아달란 뜻이야. 믿겠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뭐가? 최상궁 마마님이 최고상궁 되신 거. 괜히 경합 같은 거 해가지고 시간만 낭비했다. 아직 최고상궁 마마님이 되신 건 아니야. 맞아, 정상궁 마마님이 돌아오시면 다 끝인데 뭐. 아이고, 분위기 파악 안 되는 건 둘이 똑같다. 뭐가 뭐가? 딱 하면 척이지. 원래도 아프면 나가는 곳이 궁이야. 지병이 돌림병까지 얻으셨는데 돌아오실 가망은 없는 거지. 없긴 왜 없어. 죽을 병에 걸리신 것도 아닌데. 암튼 네가 불쌍하게 됐다. 완전 끈 떨어진 연이네. 그래도 한상궁 마마님하고 장금이가 있는데? 대체 머리들은 왜 엎고 다니나 몰라. 뭐야? 보면 몰라. 태평관으로 가시려잖아. 태평관으로. 음식을 잘하셔서 잠시 차게 나가신 거 아니야? 아무리 음식을 잘해도 맨날 문제가 생겨서 좌천되는 데가 태평관이야. 사신들이 걸핏하면 얼마나 트집을 잡는데. 그런가? 그래서 그렇게들 태평관에 안 가려고 하는 거구나. 아, 진짜. 웅진골에 돌림병이 걸린 궁녀들이 피적을 나가 있습니다. 궁녀들에게 탕약을 올리는 은녀들도 함께 나가 있고요. 거기에 정상궁 마마님께서도 함께 계십니다. 예, 하운데요. 정상궁 마마님께서는 원래 신어증이 있으십니다. 그런데요. 백부님께 그리만 전하시면 무슨 소리인지 아실 것입니다. 정상궁께서 웅진골에 계시고 신어증이 있으시고 탕약을 올리는 은녀가 있다. 그리만 전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하면 백부님께서 최상궁 마마님을 바로 최고상궁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정상궁이 책자를 가져갔다. 뭔가 낌새를 챘겠지. 걱정 마십시오. 병세가 앞으로 악화되실 것입니다. 뭐라? 병세가 앞으로 악화될 것이다? 예. 백부님께서 그리 하실 것입니다. 네가 알아서 그리 했단 말이냐? 일을 치르지 않으면 몰라도 치른 일은 확실히 마무리를 하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그렇지. 이제 이렇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달랠 것입니다. 어? 장금이가 있네? 어머, 응? 그러네! 장금아! 장금아! 이거 마마님. 안 그래도 배웠으면 했는데 잘 되었습니다. 어,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잠시만. 어쩐 일이십니까? 안 그래도 수락간에 돌림병에 걸린 궁녀들이 많다들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저는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헌데,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예, 태평관에 작견되어 갑니다. 태평관이라면 곧 당도할 사신들 때문입니까? 예. 어려운 일을 맡으셨습니다. 예? 예? 부탁드립니다. 정상궁 마마님의 병세가 걱정이 되어 그렇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그렇게 돌림병이 도는 데로 어떻게 절대로 가라 하십니까? 저는
안 그래도 오장이 약한 사람인데 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없습니까? 아저씨, 달리 부탁드릴 분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정상국 마마님께서 돌림병에 걸리셨는지 병세가 어떠하신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돈을 내라. 돈을 내세요, 마마님. 아, 지금 그게 돈이 문제가 지금 남편이 죽는 게 사느냐는 판에. 아, 그러니까 호! 당신 죽을 때를 대비해서 노잣돈을 만들어놔야지. 수고비는 드리겠습니다. 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마마님. 그럼 됩니다. 아, 되기는 뭐가 돼? 됩니다, 마마님. 여보, 나 좀 살려줘. 저 혹 백부님께서 지종삼이나 장례삼도 대량으로 거래하십니까? 궁에 돌림병에 돌고 있습니다. 안부를 묻는 것이 예의라 생각이 됩니다. 아, 송구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자네 갑자기 자나가 되었나? 마마님. 들어오게. 아니 그냥 여기서 말씀을 하셔도. 들어오라는데도. 아, 저 잠깐. 나도 이거 하나만 주시지요. 예. 이리 가까이 오게. 무슨 일인가? 한상국 마마님과 장금이가 마마님의 안위를 걱정하는 바람에 나는 제가... 괜찮네만 한상국은 별일 없는가? 별일 없사옵고 한상국 마마님과 장금이는 태평관으로 차견되어 싸웁니다. 뭐라고? 최상국 마마님이 최고상국 대행이 되셨사옵고 명나라 사신 접대로 떠나신 걸로 사료되옵니다. 마마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마님의 병증이 어느 정도이신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저희... 나도 모르겠네. 내가 무슨 병인지도 모르겠고 은여가 주는 약이기에 그냥 마시고 있네. 무릎은 더 아프고 몸은 더 붓고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네. 아니, 마마님! 제가 옮기면 적당히도 그렇죠. 이리 가까이 다가 앉게. 응? 어떻게 앉으라옵시오? 얼른. 마마님, 저는 젊은 처자가... 얼른. 이걸 한상공한테 전해주게. 그러면 휴원장... 그런 셈일세. 마마님! 나랑 같이 황천길 가고 싶지 않거들랑 얼른 가게. 네? 아니면 내가 데리고 떠나겠네.